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거북이가 여러 동물들을 데리고 바다를 여행했었어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친구가 등장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다를 헤엄치다 보니 고래도 만나게 되었어요. 고래는 말했어요. 바다에 놀러 온걸 환영해. 바다 아래로 내려가면 훨씬 더 신비로울 거야. 같이 헤엄쳐 가보자. 친구들은 고래를 따라 바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앵무새가 말했어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보았는데 정말 다 다르게 멋져. 이 모든 자연은 우리의 집이고 아름다운 보물이야. 네, 이번엔 고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옆으로 긴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눈과 꼬리, 지느러미를 그려주세요. 나중에 칠해줘도 돼요. 이렇게 사인펜으로도 칠해보고, 그 다음 색연필로도 칠해볼게요. 네, 이렇게 몸을 칠하고, 고래 등에서 물이 나오는 걸 표현해 볼게요.
그다음 고래가 물 안에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볼게요. 물결을 표현해 주세요. 공기방울도 표현해 볼까요? 네, 그 다음 물감으로 표현해 볼게요. 붓에 물을 적시고 바닷속을 먼저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붓으로 물결을 그리면서 표현해 볼게요. 다른 색을 사용하고 싶으면 붓을 빨고 색깔을 바꿔주세요. 연두색도 써볼게요. 초록색도요. 네, 그 다음 하늘을 칠해 볼게요. 하늘은 밝은 노랑으로 칠해 볼까요? 크레파스는 물감을 위에 했을 때 이렇게 살아나지만 사인펜은 물에 이렇게 녹아요.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와, 오늘은 고래까지 등장했네요. 이번에는 고래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구경시켜 줬었어요.
와, 우리 그리고 앵무새가 말한 것처럼 자연은 모두 우리의 집이 될수 있어요.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